Eu vou mudar aqui, ó.12번 맞아, 써놓고 가자. 12번 44번 45 44, 45 48 52 53 69 80 82 83 86 87 88 86 87 88 됐어요? 또 71 그냥 불러 85 됐습니다. 하나씩 찾아서 한번 봅시다. 12번 먼저 갈게요. 12번. 자, 12번은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뭘 줬냐면 2n-1 전체 제곱에 an6이라고 줬어. 그치?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에 an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치?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주어져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 모양을 얘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an이 그대로 둘 것 같아. 그 다음에 3n제곱이라는 건 없었으니까 뒤로 좀 빼놓자.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내가 2n-1 전체 제곱을 이렇게 곱했어. 그럼 곱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분모에도 2n-1 전체 제곱을 이렇게 곱했어. 그럼 원래 모양은 똑같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여기는 얘는 수렴하는 값 얼마에 수렴해? 6에 수렴해. 여기는 얘는 얼마에 수렴해? 4분의 3에 수렴해. 그치? 곱해버리면 그냥 답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그냥 모양만 만들어가면 됩니다. 괜찮죠? 다음 넘어가세요. 44번으로 갑시다. 44번은 어떤 문제였나요? 44번. 자, 일반항이 뭘까? 일반항이 뭘까를 생각해봐. 얘는 지금 2분의 1, 다음에 3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였어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5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었어요. 얘는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였습니다. 이렇게 가는 이 수열에 대한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볼게요. 오케이? 어떻게 되겠니? 일단 뭐 분모 분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분모가 알아보기 편해? 아니면 분자가 알아보기 편해? 분자가 알아보기 편하지. 그럼 분자는 딱 봐도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분모를 봤더니 분모는 뭐야? 이거 다음에 또 n개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n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2n까지 이렇게 더한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내가 식을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여기는 얘는 시그마 해가지고 k는 몇부터? n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 2n까지 k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죠? 그럼 여기는 얘를 보는데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이거?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등차수열의 합으로 가면 되지 뭐. 2분의 항의 개수는 둘 다 n이었겠지? 얘는 첫째 항이 n 플러스 1 넣은 거잖아 이렇게. 맞아? 마지막 항은 2에 넣은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얘도 마찬가지. 2분의 항의 개수 여전히 n개였을 거고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n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럼 끝났지 뭐. 2랑 2는 약분시켜서 없애고 n도 없애도 되겠다. 그치? 남는 걸 봤더니 얘는 3n 더하기 1분의 뭐가 됐어요? n 더하기 1이 됐어요. 그치? 얘 뭘 구해주세요? 극한을 구해주세요. 당연히 3분의 1에 수렴할 겁니다. 다음 45번 갑니다. 45번. 자, 여기는 얘도 여전히 일반항을 좀 구하고 싶었나봐. 그치? 일반항을 구하고 싶었나봐. 근데 얘는 지금 수열 자체가 1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1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분의 1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분의 1 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게 무슨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보이네. 그지? 보여요? 여기까지는
큰 규칙이 있는 것 같진 않아. 그지? 큰 규칙이 있는 것 같진 않아. 있나요? 안 보이죠? 큰 규칙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부터 보니까, 아, 얘도 규칙이 있네. 얘를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 오케이? 얘도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 2였잖아, 사실. 이렇게 됐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고스란히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지. 얘도 지금 여기서 얘를 내가 1 더하기 1 이렇게 본다면, 이만큼이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지.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an 분의 1이 그 다음 항이었구나.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 됐어요? 그럼 이런 뭘 만들었습니다? 정화식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무한대로 다 보내버릴게요. 왜냐면 얘는 수렴한다고 문제 줬거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내가 알파에 수렴합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도 여전히 알파에 수렴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무한대로 보내고 이것도 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 식 자체가 알파는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1 더하기 알파를 양단에 곱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요. 1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얘랑 얘랑 없어지잖아? 알파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럼 알파는 뭐였겠구나? 원래는 그치? 뿔마 루트 2가 돼야 정상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음수 나올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플러스 2죠. 얘 수렴하는 극한값은 루트 2였어요. 그래. 됐어요? 다음 48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수열에서 그렇게 열심히 개차 개비를 했던 그 이유예요. 자, 봐봐. 48번. A1은 1이라고 줬고요. A2는 2분의 1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치? 근데 얘는 N이 2부터 된대. 맞아요? N이 2부터 된대서. 그러니까 나는 AN을 구하고 싶었어. 근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렀는데? 개차라고 불렀는데. 맞아? 개차라고 불렀는데. 그럼 얘는 A1부터 하면은 1부터 N-1까지 개차 다 더해주면 되지만 얘가 2부터 시작을 한다면 얘는 시그마 K는 2부터 N-1까지 저 개차들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물론 여기서 구하는 AN이라는 건 N은 2 이상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2분의 1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합차죠? 맞아? 그래서 K-1이랑 K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건데 잠깐 봤더니 부분분수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럼 요거 빼기 요거 하니까 2죠? 2 앞으로 나갈 거고 거기 시그마 그냥 그대로 들어갈 거고 K는 2부터 N-1까지 될 거고 얘는 K-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부분분수로 쪼갤 수 있겠다. 수열이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방학 끝나고 다시 하면은 망해. 많이 힘들어지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몇 칸 차이나요? 두 칸 차이 나잖아. 그지? 뭐, 앞에 거 두 개 들고, 뒤에 거 두 개 들고. 맞아?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묶어가지고 2를 넣었더니 1분의 1이에요. 3을 넣었더니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n-2를 넣었더니 n-1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n-1 넣었더니 n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이렇게 구해진 게 뭐구나? an이구나. 여전히 n은 몇부터 됩니다? 2 이상일 때만 됩니다. 근데 내가 어차피 궁금한 게 뭐였어? 얘 극한이었지. 맞아?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얘 2부터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얘를 다 통분할 필요도 없이 정리할 필요도 없이 얘네들이 다 뭐가 될 거야? 빵들이 될 거야. 무한대로 가버리면. 맞아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얘 극한 값은 뭐가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요거 잘 정리해주면 답이구나.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번이니? 52번으로 갑시다. 50번 질문한 사람? 그려봤죠? 그려봤는데도 잘 안 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52번. 문제 상황을 보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n, n제곱, 마이너스 2n, 0, 2n, 0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 n, b, n, c, n에 a, n에서 b, b, n, c, n에 내린 수해발 h, n이라고 했을 때 길이들이 a, n, b, n, c, n이래요. 그러면 그냥 그려보는 거지. 다시 한번 그려보자. x축이 있어요. y축이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2n이랑 그 다음에 여기 2n이랑 여기 얘는 n제곱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고 요렇게 되어있는 요런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는 얘가 지금 AN이었어요. 여기는 얘가 BN인가? 얘가 지금 BN이었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CN이었어요. 여기서 수선해발 내린 거라고 해봐야 얘는 원점이잖아. 그치? HN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니네. 그럼 N은 요쯤에 있었을 거예요. 그치? N, N제곱. 이렇게 잡자. 여기는 얘가 A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런 삼각형에서 여기는 얘가 HN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가봅시다. 첫 번째, AN, BN, 여기는 요 길이가 AN이랬어. 여기는 요 길이가 AN이랬어. AN은 뭐가 될까요? 이거 몇 차이나니? 3. 3N. 맞아요? 여기는 몇 차이나요? N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3N 전체의 제곱 더하기 n제곱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 n, c, n이 또 궁금할 때 여기는 요 길이 궁금할 때 여기는 요 길이를 지금 bn이라고 났나봐. 그럼 bn은 루트 해가지고 얘는 뭐가 됩니다? 이거 몇 차이나요? n 차이나요. n제곱. 이거 몇 차이나? 여전히 n제곱 차이나죠?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n이라고 준 게 ah의 길이였어요. ah의 길이. AH의 길이는 여기는 요 길이를 의미하겠네. 그치? 여기는 요 길이는 그냥 CN인데 얘는 그냥 N제곱이었겠지. 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한 거 하나씩 써봅시다.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루트 이거였잖아. 얘는 N4제곱 플러스 9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N4제곱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의 두 배라고 해서 마이너스 n 2n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는 이걸 지금 나는 풀고 싶은 상황이란 말이야. 이걸 풀고 싶은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를 가만 봤더니 무리수가 있어요. 무리수가. 그러니까 얘 무한대고 얘 빼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확실한데 무리수가 있잖아. 그지? 이런 경우일 때는 유리화를 할 건데. 그지? 3개짜리 유리화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두 개씩 쪼개 그냥. 됐어요? 그럼 해결 가능하죠? 그럼 답은 2분의 9, 2분의 1. 2분의 9, 5 아니야? 5죠?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는 요 길이를 지금 n에 대한 식으로 지금 나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됐죠? 자, 볼게요. 되게 쉬워요. 진짜 쉬워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뭐 세 가지 막 많아. 되게 많아. 근데 여기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뭐가 있냐면 이거 알파랑 베타랑 이거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 필요한 건 여기는 요 길이가 필요하거든. 여기는 이 길이는 사실상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상식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선생님에 따라서 사실 외우지 마라, 안 외워도 됩니다 라고 설명한 선생님도 있는 건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활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당연히 외우는 거고, 그렇지?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 두 근의 차 있잖아.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잖아. 얘까지도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공식도 아니거든. 그냥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에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나왔던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외우기 되게 쉬워요. 봐봐. 여기서 두 근을 내가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냥 더한 거야. 더하면 얘네들이 없어지지.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된 것뿐이거든. 그죠? 두 개를 곱한 거야. 그러면 4a제곱분의 그지? 4a제곱분의 이거 분명히 합차로 들어갈 거라면 합차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지? 얘 제곱하면 얘는 b제곱 될 거고요. 얘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될 거란 말이야. 이거 뺀 거니까 얘랑 없어지고 플러스 플러스 되고 약분 해버리면 남는 게 a분의 c밖에 없었던 거거든. 근데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거 두 개 빼달라는 얘기잖아. 그지? 빼달라는 얘기니까 얘랑 없어져요. 맞아?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플러스 바뀌니까 요게 두 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나오는 게 그냥 a분의 루트 판별식이거든. 사실 근데 a 값이 알파랑 베타랑 누가 더 큰지 사실 a 값에 따라 결정될 거야. a가 양수였으면 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는 게 큰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a가 음수였으면 얘가 더 큰 거란 말이야 실제로. 그지? 그러니까 a에다 절대값 하나 박아줘서 이렇게까지 정리해놨으면 좋겠어. 다시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 알파 베타로 표현하고 싶었으면 그냥 저기 있는 저 두 개의 함수를 그냥 연립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nx에다가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알파랑 베타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a분의 a는 1이죠. 루트 판별식입니다. 여기서 4분의 D공식 쓰면 안 돼요. 나눠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16n제곱 마이너스 4n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됐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12n제곱이었던 것 뿐이에요. 누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되니?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진짜 많이 다루잖아. 그 중에서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탄젠트로 생각했었지. 맞아? 이거가 이거의 기울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어떤 직선에 기울기를 줬다는 이야기는 기울기 줬다는 얘기는 얘랑 얘의 비율을 줬다는 얘기야. 얘가 k였으면 얘는 2kn일 거야. 요거 이해되니? 미래! 다시. 이거분의 이거가 뭐가 돼야 되는 상황? 2n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냥 2n에다 k배를 이렇게 곱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얘도 k 다 떼고 요것들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버리면은 루트 4n제곱 플러스 1 K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뭐라고 나는 구했어? 12n 제곱이라고 구했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몇 배를 한 거라고요? 2n 배를 한 게 여기는 요 세로의 길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24n 뭐가 돼? 3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건데 여기서 12n제곱, 12n제곱 다 똑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12n제곱은 그냥 똑같이 써주고 남은 것만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얘가 2n이고 1만 남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4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거야. 설명은 되게 길었지만 실제 문제 푸는 건 되게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얘랑 연립하면 분명히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근해 공식 써가지고 내가 알파 구해주고 베타 구해준 다음에 걔를 또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좌표 다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를 직접 계산해버리면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산을 너희가 되게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지? 이런 식 계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지금 어디에서 그냥 준 거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서 그냥 이렇게 된 걸로 준 것 뿐이거든. 맞아요? 내가 실제로 궁금했던 여기는 요 길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가지고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를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왜? 나는 기울기를 아니까. 개념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거.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을 내보자. 요렇게까지 결론 낸 게 지금 AN 뭐 저거였어. 우리 저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어허 뭐 잘못했니 계산? 뭐 잘못했니? 잠깐만. 아, 루트를 안 씌웠네. 루트를 안 씌웠네. 됐죠? 응, 루트를 안 씌웠네. 여기가 루트 이렇게 들어갔어. 얘도 루트 이렇게 들어갔다지. 됐어요? 응.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내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에 뭐가 궁금했어요? 루트 해가지고 저기 있는 쟤네들 전개해봤더니 뭐가 됐어? 48n 4제곱 플러스 12n 제곱 이렇게 됐어요. 됐죠?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k 제곱이 궁금했었는데 어차피 무한대분에 무한대꼴 개수피니까 답은 루트 48의 제곱 48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69번. 자. 자, 분수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2x 더하기 1분의 x를 했어. 그 다음에 a1은 지금 2라고 줬고요. an 더하기 1은 이렇게 줬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금 궁금한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5n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an이라고 하는 얘가 지금 궁금했어요. 가만히 가보자. 자, 봐봐. 얘가 지금 궁금했지. 근데 여기서 얘는 지금 뭐 하는 애야? 어? 25일. 25일이죠. 얘가 궁금했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봐봐. 여기는 얘는 발산하지. 맞아? 여기는 얘는 지금 그러면은 뭔가 0에 수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 왜냐면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얘가. 수렴해야 되니까. 그지? 얘가 발산하는데 얘가 0에 수렴해야지 얘가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에 수렴해야 될 가능성이, 아니, 뭐야.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일단 봐봐. 여기 있는 이런 식 자체는 우리가 세 글자로 무슨 식이라고 해요? 그렇지. 이런 식을 점화식이라고 해요.
그지?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여기다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얘는 2an 더하기 1분의 an이 뭐가 됩니다? an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an 일반항을 구해낼 수 없다면 이 문제를 못 풀겠죠?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우리 한번 해봤어.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그냥 뒤집기로 했었어. 기억나니? 할 것 같아요? 떠올라? 다시 봐봐. 이거 뒤집어봐. an 플러스 1분의 1은 그래. an 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 거잖아. 뒤집어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됐는데 얘를 가지고 우린 PQ꼴이라고 하죠. 맞아? 그럼 제일 먼저 뭘 구합니다? 아니, 얘는 뭐야? 등차네, 등차. 등차니까 뭐가 되는 거야? 조화수열이 되는 거야, an 자체. 그리고 우리가 일반항 실제로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an분의 1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 첫째항은 얼마겠어요? 2분의 1이었을 거야. 공차는 얼마야? 2야. 그치? 얘는 2n-2분의 3이었겠다. 그러니까 얘는 2로 통분해버리면 뭐가 돼? 4n-3 이렇게 될 거고, 내가 궁금했던 건 an이었을 테니 얘는 4n-3분의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여긴 얘가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 되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개수 b로 따져줄 테니 이건 2분의 1이잖아 개수가. 그치? 2분의 5가 되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다음 71번 볼게요. 이제 71번 할 수 있겠다. 그치? 얘는 몇 개로 쪼개본데? 11개로 쪼개면 되잖아. 맞아요? 11개 쪼개가지고 11번 뭐 하면 돼? 유리화 하면 돼. 근데 11번 하기 싫어. 그지? 뭐 해? 시그마 씌워 그냥. 왜 시그마 괜히 배운 거 아니거든. 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시그마 k 1부터 n까지, 11까지라고 할까? 루트 뭐가 돼요? n 제곱 더하기 n. kn이지? kn, 마이너스 n. 이게 문제 주어진 식이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주세요? 유리화 해주세요. 유리화해서 계산해봤더니 얘는 루트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n분의 뭐가 되냐면 kn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시그마 kn1부터 11까지 이렇게 된 거고 얘 극한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였던 거거든. 그치? 근데 합은 내가 따로따로 다 해도 된다며. 그래서 시그마를 이쪽으로, 아니 시그마 안쪽으로 리밑줄 붙여봤어. 하여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얘가 수렴하는 값이 2분의 k의 수렴할 게 분명하니까 그냥 나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1까지 얘를 계산해 주세요가 되는 거고 2분의 1 앞으로 빼버리고요 뒤에 거 얘는 2분의 11 곱하기 12였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약분시켰더니 3. 답은 33이 되는 거다. 됐죠? 다시 말하지만 시그마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 그죠? 어렵게 하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됐습니다. 또 70번 됐고요. 80번으로 갑시다. 요거 시그마 이렇게 사는 거 마이너스 11 빼도 되는 거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80번 봤더니 뭐라고 돼 있나 봤더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ak가 an 더하기 1이래요. 동의합니까? 네. 네. 동의합니까? 네. 가륜이가 아직 동의를 못했어.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뭘 준 거야? SN 준 거지? 수열의 합 준 거지? 난 여기 안에 있는 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응됩니다. 시그마
K1부터 N-1까지 K분의 1AK가 A, N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두 개는 이렇게 뺄게요. 뺄게요. 물론 N은 2 이상일 때만 될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뺐더니 얘가 뭐가 됩니다? N분의 1A, N이 됩니다. 요거 뺐더니 얘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됩니다. 미래야. 자, 그래서 요거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그럼 AN 더하기 1이 뭐가 됩니다? N분의 N 더하기 1이 되네요. 무슨 수열이 발견됐습니까? 개비 수열이 발견되네요. 맞아요? 얘는 사실 2부터 되는 거잖아. 이거 2부터 되는 거잖아. 이거 1부터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 좀 얘도 여전히 AN을 구할 때 A1 기준으로 곱하기 F1, F2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F 곱하기 Fn-1까지 이렇게 곱하면 현재 안 됩니다. 그치?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AN을 구할 때 A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F2부터 계속 곱해나가서 Fn-1까지 이렇게 곱해야지. 일반을 찾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A2를 구해봅시다. A2를 구해봅시다. 주어진 식에다가 N 대신에 뭘 넣으면 될까요? 1을 넣으면 되죠? 그죠? 거기다 1 넣으면 뭐가 돼요? 1 넣으면 A1을 A2네. 그죠? 그니까 A1이 얼마라고 줬으니까 1이라고 줬으니까 A2는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여기 얘는 1이었으면 그러면 이제 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1 곱하기 여기다 2 넣으면 2면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쭉쭉쭉 곱해서 마지막 n-1 넣는 거니까 n-1분의 n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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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주면 얘는 2분의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지금 n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 2분의 n 곱하기 2분의 n 더하기 1이 궁금합니다라는 뜻인 거죠. 그지? 얘 최고창에서 얼마야? 1이죠? 얘 최고창에서 얼마니? 4분의 1이네요. 맞죠? 그 답은 4분의 1에 수렴하겠구나. 됐습니다. 다음. 82번으로 갑시다. fx가 뭐라고 줬냐면 루트 5x-6이라고 줬어요. a1은 2보다 크겠고요.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루트 5an-6이라고 문제에서 줬네요. 그죠? n 1부터 되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그때의 an을 구해주세요. 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자. 편하게 가자. 얘는 얘가 수렴한다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지만 사실 이런 점화식까지 풀라는 건 절대 낼 수 없어요. 아까 여태까지 하던 건 가장 기본적인 PQ나 PQR 이런 것까지 가능하지만 이거 양면 제곱해서 로그 씌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모양 만들어가고 되게 힘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풀 때는 어차피 객관식으로 나올 거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너희 뭐 시험에 나온다면 객관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뭘 해달라는 얘기냐면 그냥 얘 무한대로 가면 알파에 수렴한다고 가정해주세요. 서술형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알파는 루트 5α-6이 됩니다. 그럼 얘는 알파 제곱이 뭘까요? 5알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2랑 3이잖아. 알파는 2거나 또는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2보다 크다고 했으니 3이겠죠. 근데 잠깐만 얘 2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 A1이 2보다 큰 거구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멋지게 풀이를 가볼게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화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뭘로 할까? 선생님 뭘로 하고 싶을까 지금? 지금부터 풀이는 그래프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 그러더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그래프는 저기 있는 제 그래프입니다. 제 그래프는 지금 S축방향으로 5분의 6만큼 평행 이동된 형태의 1번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는 얘가 5분의 6일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내가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뭐 집어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 거니까 X좌표랑 Y좌표가 같아지는 그 직선이 하나 필요해. 그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해? 전문용어로 Y는 X라고 합니다. 맞아요? 항등함수라고 하죠? 항등함수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만나는 교점, 지금 좀 전에 생각해봤잖아. 좀 전에 생각해봤더니 여기 있는 이 교점이 뭐냐면 2랑 뭐였어? 3이었어. 그치? 첫째 항은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2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첫째 항을 여기다 이렇게 딱 해서 여기다 여기가 첫째 항 A1이었나봐 이렇게 해보자. 물론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함수에 딱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얘가 A2였겠지. 그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얘랑 딱 만나서 다시 내려오는 얘가 A2였을 거란 말이야. 그죠? A2를 다시 올려. 이렇게 A3 다시 내려 A3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간 다음에 걔는 어디에 수렴할까? 3에 수렴하겠지 뭐. A2가 2보다 크다는 조건을 왜 준 거겠어? 당연히 1로 안 가고 1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만약에 여기가 A1이었다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이상한 데로 막 빠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2보다 크다는 걸 그렇게 준 거고 이런 경우도 생각해봐봐. 이런 경우도 여기가 A1이었어? 요렇게 갔다가 계속 이렇게 가면 얘도 이렇게 3에 수렴하겠지? 그래서 얘는 3에 수렴합니다. 요렇게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됐죠? 지금 선생님이 풀다가 2랑 3이 나왔는데 얘 때문에 2가 아니다라는 보장은 없었던 거잖아 사실.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작전을 바꾼 거예요. 두 개 나왔는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야매는 항상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매를 즐겨 쓰지 않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다음 83번. 자, 83번 보니까 지금 유리함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x는 n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었어. 그치? 그때 교점을 pn이라고 했을 때 opn의 길이를 an이라고 했어요. 어쩌고저쩌고 돼. 일단 우리가 y는 x 더하기 1분의 2x라고 하는 얘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맞아요? 점근선 몇 콤마 몇일 때 뭐랑 뭐가 돼요? 마이너스 1과 2가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서 2. 그 다음에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기 이거 귀찮으니까. 0 넣어봐. 0이죠? 아, 얘 원점 되지 않구나. 그럼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어요? 자, 여기는 얘를 굳이 내가 그 표준형을 바꿀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지? 0 넣고 y 절편만 판단하면 되게 쉽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애랑 누구랑 궁금했어? x는 n분의 1이래. n분의 1은 당연히 요쯤에 찍히겠지. 맞아? 여기가 n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n분의 1을 여기다 넣은 거잖아. 여기다 넣은 거잖아. 그치? 여기가 원점이었을 거란 말. 여기는 요 길이가 내가 궁금했던 an이겠네.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n분의 1, n분의 1을 어디다 넣어주세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한번 넣어보자. n분의 1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n분의 1이죠. 분모부제 동시에 n을 곱합니다. 그러면 n분의 뭐가 돼요? n 더하기 1분의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됐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opn,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궁금하다고 했었잖아. 그럼 그 길이라고 하는 거랑 뭐야? 뭐 하면 되겠어요? 루트 해가지고 n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n 더하기 1, 요거 전체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4. 됐어요? 그럼 걷다가 뭐 해달래? 앞에다가? n 곱해달래? 네. 아니? 그러면 얘를 넣어달라는 이유가 있었겠지 당연히. 그치? 얘를 그냥 여기다 넣어달라는 얘기겠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1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지금 뭐에 수렴합니다? 4에 수렴합니다. 그죠? 1 더하기 4의 루트 여기에 수렴할 테니까 답은 루트 5가 되겠군요. 됐지요?
어, 그 수비한 출신이야. 요즘 밥을 안 먹은 지 20시간쯤 됐네. 자. 80, 오바, 80. 보자. 두 등차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N, BN 이렇게 한 이 결과가 지금 2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결과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4제곱 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얘가 지금 궁금합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만 줬으면 절대 못 풀거든.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줬어? 등차수열이라고 줬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AN을 내가 AN 플러스 B라고 놔버리면 그지? 공차가 A죠. N의 1차의 개수가 A죠. 맞아? 근데 어차피 내가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극한을 지금 비교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2등은 안 중요하다고. 그치? 1등만 중요하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만 지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돼 있을 때 SN을 내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항의 개수 N개가 되면서 첫째 항은 뭐 A 더하기 B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항은 그냥 AN 더하기 B가 될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놓고 내가 여기 있는 얘 최고차의 개수를 또 바라봤더니 얘는 2분의 AN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되는 애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랑 개수가 반땡이 됩니다. 항상. 오케이? 다시 수열 일반항의 공차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 공차를 반으로 나눈 게 여기 있는 이 N 제곱의 개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미리야. 됐어요. 그러면 봐봐,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얘의 공차랑 얘의 공차를 내가 D1이랑 D2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사실상 의미하는 게 뭐예요? 4분의 D1, D2 아니야? 맞아요? 네. 최고차의 개수 B였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라고 준 거니까 사실상 D1, D2는 얼마다? 8이다라고 준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SN이잖아. 그럼 얘 최고차의 개수는 2분의 D1 아니겠어? 여기는 얘 최고차의 개수는 2분의 D2겠지. 아까 N제곱의 개수였을 테니까 이것 두 개 곱한 게 N4제곱의 개수였을 거란 말이야. 다른 건 필요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뭐가 돼? 4분의 D1, D2가 될 건데 얘가 8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다. 됐어요? 선생님이 극한을 좋아하는 이유 알겠지? 아주 무시해도 되는 애가 너무 많아. 그지? 계산을 끝까지 다 안 해도 돼요. 참 좋은 단원입니다. 특히 계산력이 약한 선생님한테 특히. 그죠? 그 다음에 86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0,0과 2,0이 있는데 y는 이를 움직이는 점 t,2가 있대요. AP와 직선 y는 2분의 1 x가 만나는 점 q라고 했을 때 넓이가 넓이의 3분의 1입니다. t1의 값. 2분의 1일 때 t1의 값. n 플러스 2분의 n일 때 t 값을 tn이라고. 이거 문제가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지. 맞아요? 일단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 그림을 보면서 좀 해석해 봅시다.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 x축, y축 이렇게 돼 있었어. 그리고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대.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대. 그리고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도 이렇게 하나 있었나봐요. y는 2분의 1 x. 여기 결점은 당연히 뭐 4였겠지 뭐. 여기 얘가 2였을 테니까. 됐죠? 여기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어딨어요? 여기 반 딱 잘라서 여기 2가 되는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 얘가 지금 t, 여기 좀 이쯤에 잡아볼까?
t,2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뭘 그렸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어요. 됐나요? 됐죠? 지금 t가 지금 여기 있었던 거고 t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죠. 맞아? t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오이? 자기 그린 거 맞아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t값을 내가 뭐라고 보고 싶대? tn이라고 보고 싶대. 언제 t값이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 중에서 P, 그렇지, Q, QOA, QOA. 요 삼각형의 넓이가, POA, POA. 요 삼각형의 넓이에 몇 분의 몇이 됐을 때? N 플러스 1분의 N이 됐을 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넓이 B로만 따져준다면, 여기는 얘가 요만큼이 N이었고, 여기는 얘가 이만큼이 E였어요.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넓이로만 따진다면? 그래야지 n 플러스 2분의 n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잘못 그렸나? 아, 여기가 n이네. 여기가 n이고 여기가 2겠다. 이렇게. 이거 이해되니? 안 됐어. 잠깐만 생각해보자. 다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여기는 얘가 지금 p랬어. 여기 얘가 p랬어. 여기는 얘가 q래. 얘가 지금 a래. 얘가 오랬어.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줬냐면 요 삼각형 넓이가 요 큰 삼각형 있잖아. 요 큰 삼각형의 넓이에 요 넓이에 몇 분의 몇이 되니? 아니 아니 지금 이게 tn이 궁금한 거거든. 아니 문제를 읽어봐야 돼. 문제. 넓이에 n 플러스 2분의 n 일대 t값이 tn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tn이 궁금했을 때는 여기는 요 넓이가 이게 요 넓이가 n이었으면 요 넓이가 n이었으면 여기는 요 넓이가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뭐 이렇게 붙겠지. 비례상수가 붙겠지. 이렇게 돼야지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넓이가 지금 이렇게 2대 n이 됩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두 개지. 그죠? 요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이 넓이의 비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을 뭘로 세우면 되겠어? 요 길이랑 요 길이로 세우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2대 n입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요 점이 뭐였을까요? 여기는 요 점이 얘랑 얘를 n 대 2로 내분한 점이었을 거예요. 됐나요? 그럼 한번 보자. 여기는 n 대 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잖아. 여기는 요 점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n 대 2로 내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n 더하기 2분의 요 점의 좌표는 지금 2,0이에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지금 t,2입니다. 그죠? 그래서 n 대 2로 내분하는 점. 아이 이것도 귀찮네. 이렇게 하자 차라리. 이렇게 하자. 내분점 하려니까 계속 터져서 안 되겠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n 대 n이면 n 대 2면 이 길이랑 이 길이도 n 대 2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 요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그럼 뭐였다는 소리야? n 더하기 2분의 2n이었다는 뜻이야. 자, 천천히 할게요. 다시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야? 2지. 네. 2지, 2. 2에다가 그거의 전체 n 더하기 2분의 n배잖아. 그죠? n 더하기 2분의 n배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점의 좌표는 n 더하기 2분의 뭐라고? 2에 내려. 그러면 여기 요점의 좌표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는 뭐였겠어요? n 더하기 2분의 사인이었겠죠. 얘랑 얘랑 1대 2의 비율일 거예요. 맞아요? 얘 두 배를 해주면 이 길입니다. 됐어요? 우리 도형이 좀 약하구나.
우리 도형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지? 그럼 됐다. 이제 TN 구했잖아, 그지? TN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럼 답은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희들이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열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지? 이렇게 수열 가지고 하는 요 파트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판단하고 어쩌고저쩌고. 수열의 극한 자체는 어려운 것 없어요. 선생님이 첫날 무한대의 의미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열 극한에서 하고 싶었던 부자료의 극한들 해결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식 만드는 게 전부야. 식 만드는 게 어려운 문제죠. 자, 두 문제 하고 쉴게요. 나한테 감정이 있어. 자, 87번 봅시다. 자, 1부터 3회까지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는 3회 배수를 모두 지우고 남은 수들의 합이 AN이래. 남은 수 중에서 짝수 번째 수를 모두 지우고 남아있는 수를 BN이라고 합니다. BN분의 AN 값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지금 문제 파악이 잘 안 됐어. 3회 배수 다 지운 다음에 또 남은 것 중에서 짝수를 또 지우라는 소리야? 아니면 처음에서 짝수를 지우라는 소리야? 남은 것 중에서. 아, 남은 수 중에라고 나와 있구나. 오케이, 남은 수 중.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얘는 지금 87번 요 문제는 1부터 시작해서 2, 3, 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갔어. 이게 3n까지 이렇게 갔나 봐. 여기서 3의 배수들을 모두 지우고 남아있는 수의 합을 a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지금 3의 배수들만 싹 다 지워질 것 같아. 그지? 그 수들의 합이 궁금한 거니까 사실 an만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AN만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진짜 쉽게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1부터 어디까지? 3N까지 다 더한 것 중에서 1부터 N까지 더한 거에 3배 한 거를 빼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네. 요거까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그거는 계산 좀 해놓고 가자, 그럼. 요거는 2분의 항해계수 3N계, 그 다음에 1 더하기 3N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빼기 2분의 여기 3배 해준 다음에 그냥 n에 n 더하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2분의 9n제곱에서 n 3n제곱 뺀 거니까 6n제곱 이렇게 될 거고, 3n제곱에서 3n제곱 뺀 거니까 끝이네, 그치?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 얘는 3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an은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이번에는 뭘 빼겠대? 남은 수 중에서 짝수 번째들을 다 지우고 남은 홀수 번째들만 남겨놓겠대. 그지? 그럼 봐봐 상황을. 1이 있었어. 2가 있었어. 3은 없었어. 그지? 4가 있었고 5가 있었어. 6은 없었어. 7이 있었고 8이 있었어. 그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중에서 짝수를 다 지워주세요. 짝수를 지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수열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의 일반항은 당연히 3n-2였을 것 같고, 그 수열의 합을, 이거 몇 개 남았어요? 자, 봐봐. 처음에 3n개 있었어. 그치? 3n개 중에서 처음에 n개 날라갔지? 그거 반땡 됐어. n개 남았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k라고 할까요? k를 1부터 n까지 이렇게 다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였겠네요.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2분의 항해계수 n개에다가 첫째 항 1이고요. 마지막 항 3n-2가 될 테니까 이렇게 계산해 준 결과가 bn입니다. 그럼 an분의 bn이든 뭐 bn분의 an이든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88번 질문만 거의 1시간 채우네. 아이고 얘는 또 뭐야? 복잡하게 생겼네요. 자, 네 점수 A, B, C, D에 대해서 0과 A랑 B랑 N 더하기 1이 저런 관계, 0과 C, D, N 저런 관계 저렇게 돼 있을 때 네 점 A, B, C, D를 꼭지점을 하고 넓이가 4인 사각형의 개수를 A, N 개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요만큼이 지금 여기가 N이었고 N 더하기 1이었나 봐. N이었고 N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가 A였고요. 여기는 이렇게가 지금 B였어요. 그리고 요렇게가 지금 C였고요. 요렇게가 지금 뭐였어요? D였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고 싶어요? 4가 되도록. 그죠? 4가 되도록 하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사실 수열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4가 되려면 경우는 크게 보면은 몇 가지밖에 없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돼서 이게 2고 이게 2가 되는 경우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세 가지겠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1이고 이게 4인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얘가 4고 얘가 1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있겠다. 됐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차이가 몇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2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봐봐. 얘가 지금 0부터 가능하죠? A가 가능하면 0부터 가능해. 0부터 시작해서 두 칸 차이 나는 요만큼이 이렇게 A랑 B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을 거야. 그럼 마지막에 요렇게 된다면은 요게 N 더하기 1이었을 N 빼기 1이었을 거 아니야. 얘는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N 빼기 1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 A로 가능한 거는 0부터 시작해서 N 빼기 1까지였으니까 몇 가지야? 총 N까지 가능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보는 거야.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요 차이가 또 마찬가지 2가 되고 싶었거든. 여기서도 지금 등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랑 놓고 봤을 때 마지막 애가 여기서 N-2까지 가능한 거고 이게 마지막 그 줄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은 몇 가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N-1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각형의 개수는 여기 N가지랑 여기 N-1가지니까 얘는 N에다가 N-1가지의 사각형의 개수가 생기겠네요 라고 판단.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얘는 이번에는 여기 얘가 1이었대잖아.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1이었으니까 이 마지막 사각형이 얘로 끝나는 얘는 여기서 N이었을 때가 마지막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가능한 게 N 플러스 1가지였겠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지금 얼마였으니? 4였으니 얘보다 4만큼 떨어진 N-2에서 시작하는 게 마지막 사각형 얘였을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그러면 아 왜 N-4죠. 이렇게 되는 게 몇 가지가 되냐? N-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n 더하기 1 곱하기 n-3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n입니다. 그렇죠? 정사각형이네. 다행이야 참. 그지? 여기까지 안 했는데 그지? 다행이야. 2분의 3이에요? 어? 그치 뭐 답은 뭐 2분의 3이죠. 됐어요? 만약에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개수였다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더해진 게 a, n이었습니다 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차피 다 n 최고차의 개수 다 1 아니까? n제곱의 개수? 맞아? 근데 얘는 3이 되는 거고 그때의 답은 뭐 2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여태까지 그냥 수열의 극한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여태까지 배웠던 수열의 극한은 그냥 이런 거였어. 사실은 다항식 얘기가 많았어요. 다항식에다가 플러스 무리식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의 얘기, 아니면 유리식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의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의 관심사는 n의 p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누가 더 빨리 커지나요 이런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지? 근데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항을 쓸 때 이렇게 쓰는 애잖아. a 곱하기 아래 n-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n의 위치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 요런 상황일 땐 얘가 p차 다항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는 얘를 조금 더 나가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 n분의 1이 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루트 n이 되는 것 뿐이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p차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뿐인데,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n 자체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수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죠? 지수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수식이 됩니다. 지수식이.
오케이? 두 개의 차이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봐봐, 여기 있는 얘에 따라서 이 P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N의 제곱이었으면 얘 무한대로 발산, 뭐 3제곱이었으면 무한대로 발산, 뭐 2분의 1제곱이었어도 무한대로 발산이지만 얘가 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0의 수령, 이렇게 막 여기 있는 이 차수, 이 P값에 따라서 달라졌다면, 여기 있는 얘도 여전히 이 R값에 따라서 얘가 발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고 막 달라져.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R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하나씩 차근차근 좀 보려고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2의 n제곱은 뭐가 될까요? 무한대로 발산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n제곱도 발산할 거고 1.2의 n제곱도 발산할 거야. 그지? 이렇게 따져주면 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00001의 n제곱이라는 애도 여전히 발산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R값이 1보다 커버리면, R값이 1보다 커버리면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발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얘가 더 빨리 커지죠. 얘보다는. 맞아? 얘보다는 얘가 더 빨리 커질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수에 해당하는, 그 개념이 속도였다면 여기서의 누가 더 빨리 커지나요 싸움이 결국 밑 얘기거든요. 밑 얘기. 밑이 누가 더 큰가요? 이런 얘기로 바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건 어떨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근데 1의 n제곱이래. 이건 뭐가 될 것 같아요? 1 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걔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발산할 테지만 걔가 1이 되는 순간 얘는 그냥 바로 그냥 1이 될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1보다 조금 작으면 어떨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황에서 0.9의 n제곱이래. 얘는 뭘까?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10분의 9입니다. 요거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얘는 10의 n제곱 분의 9의 n제곱입니다. 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봐봐. 얘가 빨리 커지겠니? 얘가 빨리 커지겠니? 얘가 더 빨리 커지겠지? 상황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 요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0의 수령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는 얘가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봐봐. 계속 가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1 혹은 뭐라고 할까? 3분의 1 이렇게 할까? 이렇게 n제곱 얘도 여전히 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봤을 때 리미트 로그를 쓰고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의 0 n제곱도 여전히 0이 될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뭐가 될까? 얘도 여전히 0이 될 거야. 이유는? 얘 봐봐. 얘는 2의 n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맞죠? 여기 있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테지만 여기 있는 얘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플러스 1이었을 때도 0이고 마이너스 1이었을 때도 어차피 0이잖아. 이해 돼요? 그러니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얘는 0에 수렴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그 R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R값이었다면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R의 n제곱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라고 판단.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바라봐. 얘를 진동이라고 했었잖아 우리.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하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어때요? 얘도 진동이지. 근데 이 진동이랑 이 진동은 차이가 있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일 거야. 됐나요?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찬가지 마이너스 1.0001의 n제곱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불만 무한대가 될 거야. 이게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R값이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 원래 이렇게 쓰진 않아. 알았지? 플러스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진동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냥 선생님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알았지? 그럼 이제 결론을 좀 내고 싶은 거야.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m제곱이라는 걸 발견했대요. 우리가 절대값 x를 발견할 때 우리의 핵심 전략은 뭐였냐면 이 절대값을 없애주고 싶었어. 그치?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얘가 x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x가 되기도 하잖아. 맞아? 근데 언제 얘를 x라고 보냐면 x가 양수이거나 0일 때는 얘는 x라고 보는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라고 보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볼 때 이 x의 범위로 나눠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따로따로 나열해서 써주는 거잖아 지금. 맞아?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뭐냐면 봐봐. r값이 1보다 크다고 생각해봐. 그치? 여기는 얘는 무조건 다 발산했을 거야. 맞아요? 그게 요 얘기잖아. 맞아? 그 다음에 r이 1이었다고 생각해봐. 얘는 1에 수렴했을 거야.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다고 생각해봐. 얘는 0에 수렴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r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고 생각해봐. 얘는 진동했을 거야.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같이 진동을 하고 있지만 얘는 좀 커진다는 의미로 발산이라고 쓸게요. 물론 발산의 진동도 포함되긴 하지만 오케이? 얘는 좀 커진다는 의미로 발산이라고 쓸게. 그러면은 얘를 내가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려니까 봐봐.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이거 전체가 수직선 R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얘를 내가 범위를 나눠주세요 했을 때 처음에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입니다. 1까지입니다. 라고 한다면 모든 R을 다 표현한 거잖아. 모든 R에 대해서 이거 내가 다 나눠놨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R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라는 전략, 아니 뭐야, 상황을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요 중에서 여기 있는 얘는 좀 의미가 비슷해. 얘는 좀 의미가 비슷해. 얘는 무한대로 그냥 커지기만 하는 애긴 하지만 얘도 커지는 애잖아 어쨌든. 근데 절대값이 커지잖아. 얘는 이렇게 갔다가 하는 애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요것 또는 r이 마이너스 1과 작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좀 더 고급지게 써보자. 얘를 좀 고급지게 써보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절대값 r이 1보다 커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좀 고급지게 써볼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랑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랑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만 바라보면은 이럴 때는 0에 수렴할 거고 이럴 때는 1에 수렴할 거고 이럴 때는 진동할 거야. 난 이렇게만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돼요? 이걸 진짜 잘 봐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궁금한 봐봐. fx 자체를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얘 의미를 잘 생각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한대로 갑니다. x의 n제곱 더하기 3분의 2배의 x의 n제곱 더하기 2라고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줬다면 근데 정의역에서 몸 빠졌 마이너스 1은 빠졌습니다.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케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렇게 생긴 얘가 지금 뭔가 하나의 함수래.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빠져있는 뭔가의 함수래. 저기는 저 함수의 그래프가 궁금했던 거야. 만약에. 오케이? 저기는 제가 궁금했던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분명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었거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이 x값에 따라서 얘가 발산할 수도 있고 0에 수렴할 수도 있고 1에 수렴할 수도 있고 진동할 수도 있잖아. 맞아? 여전히 여기 있는 얘도 똑같은 애지. 똑같은 애. x값에 따라서 저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를 발견해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내가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의 아이를 발견했다면 저런 아이를 발견했다면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를 4개로 나누는 거야.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여기 있는 얘가 다 똑같이 커질 거 아니야. 그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다 0에 수렴할 거야. x가 1이었을 때는 1에 수렴할 거고 x가 마이너스 1인 건 보지 말랬으니까 그냥 안 볼게. 오케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경우를 바라봐봐. 절대값 x가 1보다 큰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얘는 발산하죠. 커져. 그지? 여기 있는 얘도 뭐해? 커져. 그럼 이 꼴을 봐봐. 꼴. 무한대 꼴이지. 무한대 꼴 어떻게 한다고 했어? k
개수 B로 한다며. 그럼 이때는 전부 다 2였겠네? 그치?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절대값 X1과 작았을 때는 여기 있는 얘가 모조리다 뭐가 된댔어? 0이 된댔어.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0인 거야. 여기 이만큼도 여전히 0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에 수렴하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맞아요? 다음 X가 1인 경우도 생각해봐야지. X가 1인 경우 생각해봤더니 얘 1에 수렴한대, 얘 1에 수렴한대. 맞아? 그러니까 얘는 4분의 4니까 이때 1에 수렴한대. 됐나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1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된 요 안쪽 범위랑 요 바깥쪽 범위랑 그 다음에 얘 하나 빠진 거고 여기는 얘만 찍어서 표현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바깥쪽에 있는 다 뭐라 그랬어? 2라고 했어. 여기가 2였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부터 등원 없지?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려진 애가 얘 그래프. 얘 그래프는 3분의 1에 요쯤에 있겠다.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3분의 2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대박 조금 더 큰 쪽에 1이 있었잖아. 여기 1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값은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얘 다음에 이렇게 되고 1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 함수가 y는 fx의 그래프군요 라고 나중에 개념이 확장될 거예요. 언제? 연속 파트 들어가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지금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해요.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얘를 보자마자 봐봐. 아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보자마자 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야. 알이 뭔지 모르니까 얘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뭐 0에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진동하는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 따라서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다시 아래 n제곱을 발견하자마자 알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눠요. 이런 경우에 다 발산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0에 수렴할 거야, 이런 경우에 1에 수렴할 거야, 이런 경우에 진동할 거야 라고 나는 이제부터 판단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극한 중에서 어떤 지수의 n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얘 값을 기준으로 나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랑 절대값 j가 1보다 작을 때랑 j가 1일 때랑 j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다 나눠서 하나하나 네 번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등비수열은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이런 애들을 우리 뭐 한다고 하고? 수렴한다고 하고 이런 애들을 뭐 한다고 해? 발산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수렴 조건이라고 하는 거네요. 얘의 수렴 조건은 R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돼도 되고요. 또 R이 1이어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다시 공리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 근데 1이 돼도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는 수렴할 거예요. 물론 수렴하는 값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어쨌든 수렴 조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다시 이거 나누는 이유 알겠니? 왜 이렇게 나누는지 알겠어요? 이 R값이 정해져야 얘가 발산하든 수렴하든 내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R값을 나눠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조금만 더 확장해가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어차피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했으니 AR의 N-1제곱까지 좀 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치? 그러면 여기 얘도 똑같아. 어차피 지수 쪽에 뭐가 있어? n이 있어. 그치? 지수 쪽에 n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값 r이 지수 쪽에 n이 있어. 근데 여기 n을 위치로 있는 r을 기준으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다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경우에 여전히 발산할 거 아니야. 커지는 발산을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0에 수렴할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a에 수렴하겠다. 맞아요? 그 다음 이런 경우에는 얘는 뭐가 될 겁니다? 뭐 진동하겠죠 뭐. 그치? 똑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뭘 볼 거냐면 얘도 똑같이 수렴 조건을 볼 건데 똑같잖아.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하나만 주의하자. 놓치기 쉬운 별표가 중요해서 별표가 아니라 그냥 함정을 잘 봐 이걸로. A가 0이어도 되죠.
애시당초 A가 그냥 0이었으면 그냥 공비가 뭐든 상관없이 다 0이잖아. 치사하지. 얘는 빼먹기 쉬우니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중요해서 별표 친 게 아니라 함정으로 잘 파니까 짜증나니까 별표 쳐놓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일단 등비수열이 뭔지, 등비수열의 극한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여기는 얘는 지워도 되지? 두 번째로 가볼게.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 중에서 어차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나 뭐 무한대 곱하기 상수한 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무한대 곱하기 뭐할까? 무한대 분의 1이나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 정형이라고 불렀었잖아. 맞아? 딱 정해진 형태니까 쟤네들을 해결하기 되게 쉬웠어. 근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도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존재하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존재합니다. 얘네들은 여전히 부정형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렇게 또 나눠졌었단 말이야, 몇 가지로. 맞아? 그럼 나눠졌을 때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결국 다항식 쪽 파트에서는 차수 가지고 생각했었어. 맞아? 차수를 가지고 누가 더 빨리 커지나요? 속도의 개념을 차수로 판단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수 쪽 파트에서는 당연히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미세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리고 언제나 다항식보다는 언제나 지수식이 빨리 커집니다. 오케이? 다항식보다는 지수식이 빨리 커져요 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됐습니다. 지수가 얼마나 엄청난 그때 그런 설명 했었나 들이? 무한히 접을 수 있는 종이가 있어요. 100번을 접으면 그 두께가 지구에서 달까지 가. 그러니까 2의 100제곱이라는 수가 엄청나게 큰 수야 사실은. 맞아? 근데 2의 무한대라고 생각해봐. 이건 개커야. 진짜 빨리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네. 다항식으로 얘가 몇이 되든 상관없이 다항식으로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게 지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죠? 절대로 다항식으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아. 그래서 개념 자체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 걸 우리 해결 전략이 뭐였지? 그렇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거였지. 그럼 얘는 뭘로 나누면 되겠어? 분모의 최고 및 그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면 돼. 그게 해결 전략이 되는 거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당연히 누가 더 빨리 커지냐 및 가지고 먼저 판단하고요. 만약에 커진 수가 비슷했어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뭐 유리와 그런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는 어떤 애가 밑이 더 크냐 이런 걸 가지고 누가 더 빨리 커지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이런 것만 좀 조심하자. 자, 3에 2n 제곱 있었어요. 8에 2에 3n 제곱 있었어. 얘는 밑이 9지 얘는 밑이 8이죠 얘가 더 빨리 커집니다. 생각할 수 있죠? 하나만 더 봐봐. 그러면 3에 n 제곱이랑 3에 n 더하기 2가 있었어. 이렇게 있었대.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런 거였어. 그러면 가만 보니까 윤이 얘보다 크네. 그지? 얘가 더 빨리 커질 것 같네. 이거는 뭐 개념이라고? 다항식 개념이라고. 차수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지금 커지는 게 n이야. 커지는 게 n이야. n의 몇 제곱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차수 비교하는 게 다항식 계산이었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수식에서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 민만 비교하면 돼요. 커지는 속도는 같은 겁니다. 신기하지? 다시 커지는 속도가 같은데 근데 분명히 차이는 존재하잖아. 분명히 차이 존재하잖아. 그 차이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떼버려요. 이렇게. 얘가 개수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9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지수 쪽에서는 밑을 가지고 크기 비교를 합니다. 속도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좀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으로, 기본 문제 1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일반항 A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여기 얘 무한대로 보내버리겠다는 뜻이잖아. 얘 가만히 봐도 무한대로 발산이,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 분해, 무한대 꼴인데. 맞아요? 얘 최고 밑은 얼마? 2. 최고 밑은 얼마? 2. 얘는 루트 3이니까. 선생님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다 차수라고 할게요. 그럼 알아서, 아, 밑이 더 큰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알았지? 그 정도는 괜찮죠? 그래서 얘 차수 비교를 해봤더니 결국 차수가 똑같았어요. 그치? 그럼 최고차의 개수 B로 얘는 1에 수렴할 겁니다. 바로 판단 가능. 됐죠? 얘도 봐봐. 원래 정의대로 가볼게. 원래 프리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어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부자를 나눕니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도 그냥 2의 n제곱으로 분모부자를 나눠봐. 그러면 분모는 1이 될 거고 분자는 뭐가 돼? 2분의 루트 3 전체 n제곱 더하기 1 되겠네? 맞아요? 되죠? 근데 여기는 얘 가만 보니까 0에서 1 사이잖아. 이거 무한대로 가면 이게 0 된다며. 그러니까 얘는 1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됐죠? 그러니까 하다가 막히면 뭔가 헷갈리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지금 분명히 밑이 최고 밑이 최고 차수가 5잖아. 5. 그치? 얘는 지금 4고 얘는 3이야. 얘가 더 크지? 얘는 0 되겠다. 똑같죠?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얘랑 비교할 때 얘가 더 빨리 커질 것 같아. 마이너스 무한대죠. 됐습니다. 그 밑에 예제, 유제 한번 풀어보세요. 눈으로 풀리지. 이런 거 판단되지? 얘가 더 빨리 커지니까 진동 왔다 갔다 해봐야 어차피 0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어때? 진동이지 뭐 그냥 얘는 0에 수렴하겠지만 얘가 진동이니까 발사 나머지는 다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봐봐.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극한을 조사하랬어.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뭐가 될까요? 인데 얘는 r값에 따라 다릅니다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 여기는 얘는 딱 보자마자 내가 r 절대값 r이 1보다 큰 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거, r이 1인 거, r이 마이너스 1이려고 했더니 안 해도 된대. 오케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 경우라면 여긴 얘가 발산한다는 생각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1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지. 맞아? 얘는 0에 수렴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여긴 얘를 무한대라고 취급했거든, 지금? 근데 얘가 음수 중에서 마이너스 1과 작은 애들도 있잖아? 걔는 무한대는 아니잖아. 맞아요? 실제로 무한대는 아니잖아. 근데 왜 무한대로 취급했는지 알겠니? 다시 봐봐. 여긴 얘가 1 더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이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럼 여기는 얘가 무한대는 아니잖아,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다 무한대 취급해서 얘를 0이라고 놨어. 되겠어, 안 되겠어? 원래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얘는 진동하는 애 중에서도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랑 왔다 갔다 하는 애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사실 뭐냐면 샌드위치 정리. 1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1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1 다시 마이너스 얘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보다 작거나 같겠죠? 요거 얘들이 어차피 얘는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1 곱쳐서 어차피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맞아요? 어차피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도 어차피 0에 수렴할 거고 여기는 얘도 어차피 0에 수렴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 가운데 있는 여기는 얘도 0에 수렴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그치? 그럼 결국 무한대분의 1,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긴 하지만 무한대분의 1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어차피 둘 다 0에 수렴할 테니 얘는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어차피 얘가 0과 0 사이에 존재해서 얘가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얘 취급해도 상관없겠다.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치? 의미상 그러면 안 되지만 얘랑 얘 취급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뭐라고 본 거야? 얘를 그냥 뭐라고 본 거야? 무한대라고 그냥 본 거야. 그런 숨은 뜻이 있어요. 알죠? 정확하게는 무한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커지게 되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건. 됐죠? 다음 두 번째 얘기로 가봅시다. 그럼 절대값 x가 절대값 r이 1만 작을 때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빵 되겠다. 그치? 빵. 얘는 빵 되니까 1이 되겠네. 그러면 얘 r이 1이었으면 얘는 당연히 뭐 2분의 1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답은 이게 답이야. 그치? 극한값을 조사해주세요. R값을 모르면 난 극한 계산할 수 없거든. 그래서 R값 먼저 범위 나눠놓고 그 R값에 해당하는 수렴값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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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면 답입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봐봐. 똑같아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R의 M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1이 이렇게 돼있어. 여전히 R의 N제곱 같은 거 발견했잖아. 맞아? 나는 뭐 해줄거야? 나눠줄 거야. 절대값 R1번 클 때, 절대값 R1번 작을 때, R이 1일 때로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여전히 보고 싶지 않겠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절대값 R1번 클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무슨 꼴이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요.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얘보다 여기 있는 얘가 더 빨리 커지죠? 가 아니라고. 알았지? 얘랑 얘랑 같이 커져. 맞아요?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빼서 보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이제 1분의 R. 이렇게 되니까 얘는 R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됐어요? 다음. 여기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놓을게. 이렇게. 다시 올려놓을게. 두 번째 보는 거야. 이제 이런 경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R이 1번 작을 때는 얘 분명 0에 수렴할 거 아니야. 여기 얘도 0에 수렴하겠지 뭐. 맞아요?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하게 돼. 됐어요? R이 1이었을 때는 뭐 1 집어넣으면 얘는 0 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해줄 수 있겠네. 이걸 진짜 잘해야 된다. 알았지? 이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그 이유를 알겠어? 그 이유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식을 보면은 머릿속에 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R값 나눠야겠네?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야 돼.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알았지? 왜 나누는지 알겠죠? 확실해? 채연이 알겠니? 알겠어. 미리 알겠어요? 승현이 알겠어? 가련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이 강의를 잊지 마세요. 그렇죠? 어? 이거는 잊지 마. 이거는 계속 나오면 미분 가져 나와. 그치? 경험해봤지? 미분에서 또 나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고 함수 연습에서 나오고 미분에서 나와. 심지어 적분에서 나옵니다. 희한하게 많이 나와. 이건 아직 등비급수. 됐지요?
따로 확인 안 해봐도 되죠? 차이 나왔니?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점화식이야. 점화식이야. 할 수 있잖아. 그지? 기억나죠? 무슨 골? 피크골. 피크골. 알파만 좀 구해봤어요. 알파는 6이네요. 그죠? 아, 불렀나? 자, 알파는 6이네요. 됐어요? 하나 되게 재밌는 사실 알려줄게. 얘는 무조건 6이야. 얘는 알파야. 이거의 답은 알파야. 아니, 물론 여기는 얘가 절대값, 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알파에 수렴하면 돼요. 왜 그런지 지금 한번 봐봐.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 했냐면, 여기 있는 요 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가 수렴하는 값은 알파에 수렴한다. 우리 알파법으로 했던 그 알파에 수렴한다고 했잖아.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봐. 자, 여기서 일단은 이거 풀 수 있지. an 더하기 1은 2, 아니, 빼기 6 해가지고 그냥 2분의 1 해가지고 an 빼기 6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응. 그래서 an 빼기 6이라는 수열 자체가 무슨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입니다. 2분의 1에 n-1제곱이고요. 첫째 항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겠죠. 한 2주 정도 지났죠, 시험 끝난 지. 사실 점화식을 배운 지는 좀 됐어, 그치? 그 후로는 점화식 안 했으니까. 기억나죠, 저거? 안 하는 것 같다. 미쳤네. 선생님이 점화식을 그렇게 막 강조했던 이유가 이런 미적분할 때 공부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야. 점화식이 안 돼 있으면.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황이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an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요거 0으로 갈 거 아니야? 맞죠? 얘는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2분의 1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여기서 나온 거.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는 얘는 그냥 이게 0이니까 이거 알파 있던 거 이렇게 넘어오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됐나요? 그리고 실제로 봐봐. 이렇게 해도 돼. 봐봐.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그 상태에서 내가 리미트 다 씌워버렸어. 수렴한다고 가정해보자. 얘는 알파지. 얘는 뭐가 돼? 알파지. 2분의 1 알파. 여기 3 이렇게 되지. 지금 이렇게 한 거나 애시당초에 알파 넣은 거나 똑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알파가 그 알파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등차수열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중에서도 얘가 막 2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못 써요. 발산이 수렴하지 않아. 오케이? 그때 알파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넘어가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얼마겠니 이거? 2네 2 그지? 됐어요. 풀어보세요.
밑에 것도 해보세요. 안타깝게도 PQR 꼴은 그런 게 안 돼요. 알파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애석하게도 여기다 알파, 알파, 알파 넣지?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0이 돼. 그치?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AM 구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PQ 꼴을 사랑합니다. PQR 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왜 교육과정에 다 빠졌어요? 응? 요거? 어 빠졌어. 교육과정 왜라고 안 쓰이니? 안 쓰이네. 동화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동화 안 나오겠다. 이거 정화씨 뺐으니까. 문제까지만 다 풀고 갑시다. 숫자 없습니다. 월요일? 아 토요일? 아 토요일 웬만하면 숫자 안 내줄 거야. 하루만 해야 돼. 혼자. 해보자. 자, 얘는 어떻게 먼저 바꿉니다. 두 배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빼기 AN으로 먼저 바꿉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봐주세요? 하나의 수열로 봐주세요. 오케이? 그럼 저기 있는 저 수열은 AM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었네요. 얘 첫째 항은 얼마였을까요? 여기다 1 넣은 게 첫째 항이겠지. 2가 되겠네. 됐죠? 그게 1번 문제 답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자. 여기 있는 얘는 n-2로 이렇게 넣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맞죠? 두 번째는 그냥 여기다 뭐 해주세요? 요거 가지고, 요거 이제 무슨 수열입니다? 개차 수열입니다. 맞아요? 개차 수열이니까 1번 항 구해주세요. a는 뭐가 됩니다? 첫째 항 1이었고요. 여기 K1부터 N-1까지 2분의 1에 K-2제곱이 됩니다.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해주는 게 2번 문제 답이고요. 오케이? 요거 이제 뭘로 하면 돼? 등비수열의 합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얘 해볼까 그냥? 1 더하기 공비 얼마야? 2분의 1이죠? 예, 1-2분의 1분의 첫째 항 얼마나? 2 나오네. 근데 1, 2분의 1에 마이너스 3죠. K-2에요? 응, K-2에요. N-2였어. 됐죠? 그래서 2 나올 거고, 1-2분의 1에 뭐가 됩니다? N-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준 게 저기 있는 제였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무한대로 보내주세요. 어차피 이제 빵 될 거니까 답은 5가 됩니다. 아, 이렇게 풀어보는 뜻이. 어렵지 않죠? 쉬워. 그래서 점화식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차근차근. 선생님 그때 풀어줬던 문제도 있을 거고 안 풀어준 문제도 있을 거고 문제 양이 좀 많아요. 15번까지면은 어려울 거야 좀. 알았지? 지금부터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미르 혹시 그 승현이랑 같이 봐도 되니? 같이 보면서 오늘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그냥 너 프린트를 빨리 해볼게. 1-2 9의 두 번째 거? 볼게요.
일단은 뭐 증비 수열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n제곱 있으면 여기 있는 얘가 r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1 포함해 주세요. 이런 얘기였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 뭐지?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면 그냥 다 아 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그럼 이게 x에 x-2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간단하죠? 그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거 어차피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 x는 1만 아니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봤어. 얘는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과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내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여기는 얘가 음수인 거 보니까 판별식이 양수, 음수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 근의 공식을 써서 근들을 먼저 구해줍시다. 그래서 얘는 뭐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됩니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 사이가 됐을 거야. x 값. 이렇게. 됐죠? 근데 거기서 또 뭐는 안 된댔어? 1은 또 안 된댔어. 그지?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은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고 여기 1이고 여기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 있었다면 원래는 여기 등호 들어가, 여기 등호 들어가 해서 이렇게 다 되는 거였는데 여기는 얘만 빵꾸 뽕 뚫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x는 뭐 1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사실 답이에요. 이렇게 써도 답이지만 이렇게 써도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1보다 작군요. 또는 x는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군요. 이렇게 써도 답이 같은 의미잖아. 그지? 했고요. 또 그럼 앞에 이제 질문 없어요? 10번 괜찮았니? 10번 됐어요? 좀 이렇게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은 거 다 질문해도 돼? 알았지? 됐어? 10번 됐어? 안 됐지? 글쎄요. 제가 봐. 글쎄요 그러면은 그건 질문이야. 알았지? 글쎄요 그러면 확실하게 딱 알겠으면 하는 건데 여기는 얘네들이 지금 이거였다면, 기억이었다면 여기가 차례대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 이렇게 갔다는 뜻이고 그럼 얘는 n분의 뭐가 돼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1차고 여기는 2차니까 이거 발산하겠다 라고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 n분의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이거 더하기 2의 n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해봤더니 1-2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에다가 1-2분의 1 요거 전체 n제곱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요거랑 요거는 2분의 1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얘는 n분의 뭐가 되냐면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관찰을 해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관찰해봐. 얘는 무한대로 분명히 가고 있는데 그럼 얘는 0에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1꼴인 거잖아. 그지? 얘는 0에 수렴하겠지. 수렴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디귿은 어때? 디귿은? 디귿을 할 때도 사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럴 때 샌드위치 정리를 써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얘를 내가 봐봐 마이너스 1, 그 다음 1,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1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 결과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n분의 0과 다시 n분의 0과 n분의 마이너스 1 사이 값이었을 거야. 이렇게 맞아요? 여기는 얘가 n분의 an이라고 하네. a 1 더하기 쭉쭉 더해서 이렇게 되네. 아니? 그럼 여기에 극한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얘는 0에 수렴하고 얘도 0에 수렴할 테니 여기는 얘는 0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합니다. 자꾸 이게 홀수 짝수 바뀌는 경우 우리 수열 파트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수열 파트에서는 홀수 짝수 바뀌는 경우는 요거 두 개로 나눠가지고 n이 뭐인 경우 뭐 2k-1인 경우랑 n이 2k인 경우 두 개 나눠서 생각했었잖아요. 그치?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급수 쪽에서 조금 다시 또 이런 파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대급수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됐습니다. 아, 좋아요. 자, 됐고. 11번도 그냥 등비수열에 합, 등비수열에 합해가지고 곱해버리면 그냥 답 나오죠?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이런 건 어땠어? 이거 설명 좀 해줄게. 봐봐. 보자, 보자, 보자. AN이 양수를 했어, 분명히. 그지? 그럼 AN분의 지금 AN 플러스 이렇게 있거든? 여기는 얘가 지금 2015분의 2014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지? AN이 양수라고 했고, AN 플러스 1도 양수일 테니까 이것도 양수인 게 확실하죠. 됐나요? 그러면 잘 봐봐, 잘 봐봐. 아, 이거 샌드위치 정리로 한 방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니 그렇게 할까?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하자. AN은 지금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자. 해석을 이렇게 해줄게. 지금 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되는지 한번 봐봐요. 알았죠? 나는 BN이라는 수열을 하나 놓을 거야. BN 플러스 1이라는 수열. BN이라는 이렇게 돼서 얘가 2015, 2014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얘는 등호가 되는 수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나볼게요. 그럼 이 수열은 무슨 수열입니다? 등비수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A1과 여기서 B1이라고 하는 게 있어. 두 개가 서로 같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A2라고 하는 거랑 B2를 비교하면 크기 비교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B가 B가 크죠? 아니면 같죠?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됐어요? 네. A3과 B3을 비교해도 여전히 이렇게 됐겠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AN과 AB, BN을 비교해도 여전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됐나요? 이렇게 놓고 샌드위치 정리로 갈게요. 봐봐. AN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BN과 작거나 같았을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크다고 분명히 문제에서 줄지. 근데 요인 얘를 가만 봤더니 이거 등비수열이잖아. 맞아? 요인 얘가 뭐였냐면 첫째 항은 A1이랑 똑같다 쳐보자 그냥. 그렇게 해놨으니까 얘는 지금 2015분의 2014의 N-1제곱이었을 거야. 됐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얘가 궁금하거든? 근데 요거 무한대로 보내버려 봐야 얘는 어차피 그냥 0이었을 거잖아. 근데 요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도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러니 요건 얘의 극한은 뭐가 됩니다? 0. 0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어차피 저기는 쟤네들 다 0이 될 테니 0이 될 테니 답은 3분의 1이군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데 이 개념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비교해 준 이유가 뭐냐면 봐봐. 얘는 2015분의 2014를 계속 곱해서 만든 애지. 근데 여기 있는 얘는 2015분의 2014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그지? 작거나 같은 애를 계속 곱해서 만든 애지. 그렇다고 절대로 음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아예 계속 일정했거든. 일정했거든. 그래서 얘를 공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얘는 여기 계속 곱해지는 이 값이 얘보다 작을 테니까, 그치? 얘보다 작을 테니까, 그리고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를 테니까 공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속 작아지겠지. 얘 결과를 봐봐. 2015분에 2014를 계속 곱해 나간다면 얘는 어차피 작아질 거예요. 0이 될 겁니다. 맞아요?
계속 곱해 나가면 0이 될 거야. 근데 걔보다도 더 작은 애를 계속 곱해 나간다면 얘도 당연히 0이 되겠지. 라는 그런 직관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어떤 의미지 알겠니? 다음. 이제 세 문제 다 풀어보자. 자, 10%의 수분물 200g에서 50g을 따라 버리고 여기에서 물 40g이랑 소금 10g을 넣었더니 P1이 됐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더니 PN이 됐대요. 그때 PN의 극한값을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지금 퍼센트 농도를 지금 PN이라고 놓은 상황이거든. 그치? 어떤 짓을 계속 반복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는 내가 그냥 AN의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자. 오케이? 여기는 지금 물이 200g이 있었어. 그지? 200g이 있었어. AN%의 농도의 물이 200g이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 50g은 갖다 버렸댔지. 그럼 현재 상황이 뭐냐면, 150g 중에서 소금은 얼만큼 있었다는 소리야? 소금이 얼만큼 나갔을까요? 소금이 얼만큼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 농도 문제에서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건 다들 알거든? 농도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얘는 소금 물 그치?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 물. 그 다음에 소금의 양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다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소금 물이라고 할게. 소금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소금의 양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 농도를 통해서.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요 소금만 빼고 다 넘겨봐, 저쪽으로. 그럼 얘는 농도에다가 뭘 곱한 게 되냐면, 얘는 100분의 소금물을 곱한 게 돼요. 이만큼의 소금이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50g이 나갔잖아. 그지? 50g이 나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금 물, 그러니까 소금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소금 물이 있었을 텐데, 소금 물은 어차피 내가 50g 갖다 버리고 그다음에 50g 소금물을 다시 집어넣는 시행이니까 소금 물은 계속 200으로 일정했을 거란 말이야. 계속 일정했을 거야. 그렇지? 계속 200이었을 텐데, 자, 소금의 양이 얼마 있었겠어요? 처음에. 이게 농도를 계산했을 때 걔가 지금 AN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는 EAN만큼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기 200이었으니까 50% 아니에요? 아니, N번째에서 시작한 거지. N번째에서 시작. 어차피 난 점화식만 하나 만들고, 그치?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요 농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AN 플러스 1번째 이 농도가 궁금한 거거든? 걔를 AN으로 표현해 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럼 얘는 여전히 지금 200g 지금 똑같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봤더니, 여기서 지금 50g에 해당하는 그 녀석이 나갔어. 소금들이 나갔어. 맞아? 50g에 해당하는 게 나갔으면 얼마큼 남았겠어? 얘의 4분의 1이 나갔다는 소리잖아. 그지? 얘의 4분의 1이 나갔으니까 얘의 4분의 3만큼만 남아있었겠네. 맞아요? 얘 4분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3 AN만 남아있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지금 몇 그램을 더 넣었어? 소금을? 10g을 더 넣었지. 됐나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한 게 뭐가 됩니다? 얘가 다음 농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 되나요? 그러면 요거랑 약분 돼서 없어질 거고, 요걸 다시 정리해봤더니 얘는 4분의 3 AN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런 식 하나 만들 수 있게. 피규꼴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내면은 내가 궁금한 게 어차피 뭐였으니까, 아 이거 AN 잘못했네. 그렇죠? 이거였으니까, 이거 어차피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 확실하잖아. 맞아? 그때 그 구하는 알파가 답이래매. 맞아요? 알파는 20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봐봐.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풀어보자. 이거 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 사실은 없어. 이런 문제는. 봐봐. 내가 똑같은 걸 계속 버려. 계속 버려. 계속 버리고 계속 나는 지금 40g의 물과 그 다음에 뭐야? 10g의 소금을 갖다 넣고 있어. 그 넣고 있는 개의 농도는 몇 퍼센트야? 전체 50분의 10이니까 20%지. 그 작업을 무한히 반복한다며. 그럼 당연히 20%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한히 반복한대. 어차피 계속 버릴 거 아니야. 그치? A 안에 있던 건 계속 버려. 그 다음에 20% 소금을 넣어. 또 버려. 20% 넣어. 버려. 넣어. 버려. 넣어. 그럼 남아있는 걔는 그 20%로 수렴하지 않을까? 얘는 그냥 답이 20입니다. 그냥 눈으로 푸는 문제예요, 사실. 저거 PN이라고 써있지 않나요? 응, PN이라고 써있죠. 선생님 풀 때 AN으로 풀어서 그냥 AN으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됐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풀어야지 뭐 이렇게 풀어야지.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씩 풀어줍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하나 남아요? 두 개 남아요. 첫째항이 12고요.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시열 AN에 대해서 B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BN 뭐 극한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볼게요. 일단 지금 뭐냐면 이렇게 지금 좌표 평면 가지고 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싶었나 본데, 그지? 이렇게 하고 싶었나 본데, 보자. 일단 AN까지는 그냥 나오지. AN은 첫째항이 12였어요. 공비가 3분의 1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2 곱하기 3분의 1의 n-1 제곱이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면 BN인데 B1은 1이었대. B1은 1이었대. 그럼 봐봐. 이렇게 지금 쟤를 보고 선생님 동그라미처럼 전 쟤를 잘 봐봐. 지금 쟤를 가만히 봐봐. 물론 이렇게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기는 쟤를 보고 선생님은 뭐가 생각나냐면 그냥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생각나요. 왜? 여기가 마이너스 bn이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bn의 제곱일 거야. 됐나요? 플러스였으면 더 보기가 편하겠지만 마이너스로 돼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런 좌표들을 괜히 이렇게 식으로 주는 이유는 저런 함수 가지고 풀어주세요 그런 얘기 아니었을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네 여기. 이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정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됐죠? 저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 반대쪽에 이렇게 있었던 애가 BN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직선이 있대. 그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직선이 있었대. 그런 직선의 기울기는 어차피 양수였겠지만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좀 작아질 거 아니야.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넓적한 이런 직선이 하나 생겼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생기는 여기는 요 점에 좌표가 있었을 텐데 그 점의 좌표를 내가 쭉 내려버리면 이거 지워버리죠.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b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는 조건이잖아 지금. 됐나요? 그게 됐어?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얘를 계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여기는 얘를 내가 bn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당연히 얘는 기울기가 얘였으니까 12 곱하기 3분의 1의 n-1도 얘가 기울기고요. x에다가 여기는 요점 지나는 애였잖아. 여기는 요점 지나는 거니까 플러스 bn 이렇게 들어갈 거고 플러스 bn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y입니다. 이렇게 세워버리면 직선의 방정식. 됐나요?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게 여기는 요점의 좌표였으니
Y는 누구랑? X제곱이랑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연립해서 나오는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BN이었을 거예요. 다른 근 하나가 BN 플러스 1이었겠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랑 이제 연립을 할 준비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X에다가 어이 뭐야 복잡해 뭐야 이게 마이너스 12 곱하기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BN에다가 마이너스 BN 제곱이겠지. 은영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X가 빠진 것 같다. X 아니 안 빠졌네. 다 있네. 됐어. 됐죠? 여기 얘의 근이 마이너스 BN과 BN 플러스 1일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 얘를 내가 BN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BN은 빵 될 애잖아. 실제로 집어넣으면 빵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인수분해하기가 조금 번거롭다면 나는 저기 있는 쟤를 조립제법으로 해도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요 그냥 1이랑 마이너스 12 곱하기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12 곱하기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bn에다가 마이너스 bn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요걸 그냥 뭘 가지고? 마이너스 bn 가지고 조립제법 써버리면은 남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bn 플러스 1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이제 1 썼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bn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대비봤더니 마이너스 12 곱하기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bn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내가 여기 있는 얘를 곱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딱 요거랑 없어지게 생기내니까 이만큼이 0이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내가 찾고 싶었던 건 몫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찾아냈고 그럼 여기서의 근이라는 건 이게 사실은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었을 테니 얘의 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플러스로 바꿔놓은 게 결국 bn 플러스 1이었다는 뜻이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bn 플러스 1이라는 게 12 곱하기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bn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흐름 잡히니? 좀 설명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괜찮았어? 알겠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딱 놓고 봤더니 지금 BN이 뭐가 됐어요? 개차 수열이 됐잖아, 그지? 맞아요? 요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BN 플러스 1 빼기 BN이 얘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만큼이 지금 개차 수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BN의 일반항 구하는 건 1도 아니겠잖아. BN 일반항 구해놓고 뭘 해주면 됩니다? 그 돌려버리면 돼요. 어려워 보이지? 사실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 얘를 인수분해 할 수도 있어, 실제로. 그치? 실제로 인수분해 할 수도 있어. 이게 BN으로 묶어버리면 되거든. BN으로 묶어버리면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그 인수분해 하기 좀 귀찮으면 선생님은 보통 요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해. 그냥 바로 나올 테니까, 따로 근 하나. 오케이? 요런 거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 하나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보자. 한 변의 길이인 정삼각형 ABC의 변 BC의 중점을 P1이라고 합니다. P1을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이 AC의 교점, 이게 Q1. 그 다음에 또 얘랑 이렇게 PR1. 그 다음에 또 이렇게 P2.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BPN. 여기 계속 반복됐을 때 그 결과가 PN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될까요?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이고. 됐죠? 계속 반복하네.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상을 해보자. 상상을 해보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디쯤 꽂힐 것 같니? 몇 분만 돌려볼까? 요렇게 이제부터 안 보이지? 대충 요기 어디쯤 이렇게 될 것 같아. 선생님 생각 예상 이거 3분의 1쯤 되지 않을까? 이거 전체 3분의 1쯤 되지 않을까? 라고 그냥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봤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도 판단해볼 거고 아니었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도 판단해보려고 하는 거. 그렇지? 자꾸 그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다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이런 문제 풀 때 너희한테 뭐라고 항상 주문을 하냐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래. 처음부터 하지 말고 뭘 하라 그러냐면 N번째부터 하라 그러거든. N번째부터. 봐봐. 이렇게 있었어. N번째부터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점화식 만들어서 풀라는 얘기거든 실제로. 그치? 그러니까 우리 귀납법 할 때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1번째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 AN부터 출발해서 AN+1을 하나 만들어버리는 게 점화식이잖아. 그치? 그 점화식 만들어낸다는 그거 가지고 뭘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점화식 풀어가지고 계산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그럼 봐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PN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평행을 그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평행을 그었어. 여기 툭 떨어졌어. 여기 툭 떨어졌어. 여기는 얘가 지금 뭐야? PN+1이야. 그럼 현재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니? 없네.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여기서 내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뚝 떨어졌어요. 어? 여기가 지금 뭐래? 여기가 뭐래? PN+1이래. 그럼 이제 얘랑 얘 대충 예상을 해보니 대충 예상을 혹시라도 얘랑 얘 중점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맞아요? 자꾸 관찰을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계속 예상을 하면서 가는 거야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점에 딱 떨어지는지에 대한 상황만 한번 체크해볼까? 실제로 한번 체크해보자. 여기는 요 길이를 뭐라고 해볼까? X라고 해볼게. 여기는 요 길이를 Y라고 해보자. 그 결과가 여기가 2분의 X 더하기 Y가 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만 판단해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한번 가볼게. 자, 여기가 X였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그대로 보겠어? X겠지. 맞아요? 여기는 이 길이가 그대로 X였을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뭐야? X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수선화반을 뚝 떨어뜨렸네? 근데 원래 길이가 뭐였어? 이게 1-1이었잖아. 1-X였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1-x의 반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요? 여전히 이게 정삼각형이거든요. 정삼각형. 그래서 y도 지금 표현이 가능해지지. y가 뭐가 됩니다? 2분의 1-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니, 그러면 이걸로 끝났잖아, 사실은.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네. 처음부터 생각이 조금, 이게 뭔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였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기가 an으로 시작했는데, 여기는 얘가 지금 an 플러스 1이 되어버렸잖아. 그럼 점화식이 완성됐잖아. 맞아요? 그럼 더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점화식을 가지고 풀면 되는데, 여기는 이 점화식은 딱 봐도 그냥 우리가 익숙한 뭐가 되는 거야? PQ꼴의 점화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얘 극한이 궁금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얘 무한대로 보내버려서 알파 계산해보면 3분의 1 나오겠네. 그럼 처음에 나의 예상이 맞았다. 그치? 맞아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오케이, 수고했어요.